경북도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된 안동병원. 환자를 분류하고 진료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는 환자가 오면 응급실 입구에 있는 환자 분류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한 뒤에 각각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의심 증상이 없는 중증 환자는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으로,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는 격리 진료구역으로 옮겨집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중증 응급 환자가 오면 각 병원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중증 응급 진료센터를 지정하고 별도의 격리 진료 구역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증 응급 진료센터는 격리 진료 구역 5병상과 사전 환자 분류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등 4곳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우리 도는 금일부터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을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성모병원과 구미차병원은 필수시설을 정비하여 다음 주 중에 운영하겠습니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례가 줄어들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김신우입니다.